어린 시절 모습인데도 백도희 씨랑 많이 닮았어요. 그래서 저희도 오해가 있었던 거고요. 왜 이렇게 오랜만에 듣는 친절한 말이 고작 거짓말이냐고요. 왜 이렇게 한동안 못 듣던 다정한 말이 왜 기껏 거짓말이냐고요.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엉망이냐고요. 왜? 지금 어디에요?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? 왔어요? 주력면은 확정 짓고 가면서 모집할 때까지 할 일이 태산이에요. 집에 안 간 거예요? 갔다가 다시 나왔어요. 네? 이거요. 이것 때문에. 이게 뭐예요? 그 시계 당신한테 주고 싶어서요. 오늘 꼭 그러고 싶네요. 그 시계 주인을 이제 만날 수 없게 됐거든요. 어린 시절 찰나 인연인데 그 소녀가 죽었다던 강태준의 옛 여자였더라고요. 그분을 닮은 도희 씨한테 그 시계 꼭 선물해주고 싶었어요. 고마워, 낳아줘서. 앞으로 엄마한테 진짜 좋은 시간만 있었으면 해서 이 착한 딸이 산 거야. 왜 그러는 건데? 왜 이렇게 오랜만에 듣는 친절한 말이 고작 거짓말이냐고요. 왜 이렇게 한동안 못 듣던 다정한 말이 왜 기껏 거짓말이냐고요.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엉망이냐고요. 왜? KBS